안녕하세요. 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조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그 행복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 무언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좀 딱딱하지만 좀 웃긴 제목으로 톡을 준비했고요. 부제는 로봇 축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라는 회사 다 아시죠? 네, 순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주력 모델 모델 S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Bad S죠. 멋있죠? 네. 차가 굉장히 혁신적인 자동차인데요. 왜냐하면 100% 순수 전기자동차,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이면서도 스포츠카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이제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속도를 내는데 뭐라 그러죠?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는데 2.8초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43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410km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충전해서 넌스톱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안 하겠죠. 네,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 테슬라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죠. 일론 머스크가 맨날 오토파일럿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오토파일럿 팀에서 이제 로보틱스 엔지니어로 컴퓨터 비전 일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순수 전기 자동차인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로드스터인데요. 세상에 이제 집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기업 공개가 됐고 2012년도에 모델 S라고 아까 보신 차량을 시장에 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본사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디자인 스튜디오도 캘리포니아의 LA에 있고요. 유럽 공장은 캘리포니아에 있지 못하겠죠. 유럽 공장은 네덜란드의 틸버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리콘밸리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 직원은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본사에 한 800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미션과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미션은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가속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 일이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전기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했었는데 테슬라에게 한 게 이제 이른바 3단계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그 전기자동차 스포츠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고가지만 그래서 정말 전기자동차가 골프 카트 같이 막 구린 게 아니라 진짜 그 스포츠카 멋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단계였고요. 지금은 이제 양산이 중단되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바로 럭셔리 세단 시장이죠. 그래서 모델 S와 모델 X라고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SUV 차량을 다시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 테슬라의 미션인 전기자동차의 대중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2016년까지 17년인가요? 이런 큰일 났네. 2017년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중화에 있어서 오토파일럿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그 오토파일럿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좀 재미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13년 전에 제가 17년 전에 학부를 시작했는데 13년 전에 제가 과연 테슬라와 같은 혁신의 상징인 곳에서 제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13년 전에 저의 상황은 별로 그들이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선문대학교라고 충남 아산에 있는 곳에 기계미제어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지방대죠. 그리고 토익은 아까 우리 강태훈 선수보다 좀 잘했죠. 네. 저는 저거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MIT 같이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싶지만 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찾아 헤매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큰 배낭을 메고 강남 테헤란으로 무작정 그냥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배낭에 뭐 라쿠라쿠 침대 아세요? 뭐 그런 배낭, 침낭 뭐 이런 걸 넣고 영어 책도 좀 넣고 리눅스 커널 책들을 이제 잔뜩 넣고 네. 그리고 이제 사발면 라면 이런 거 넣고 네, 떠났습니다. 그래 그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로 가서 제가 학부 시절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제 학부는 이제 뭐 지방대지만 저는 뭐 학부에 그 지방대라고 이제 불평할 틈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노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캠퍼스에 그 로망이 있으셨죠. 저는 이제 3대 로망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친구들. 그래서 제가 풍물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맨날 뭐 밤 해질 때까지 공 차고 풍물하고 술 먹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터사이클이었어요. 네, 오토바이. 그래서 저 오토바이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그 충남 거기 천안에 그 현충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침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는 그게 되게 쿨하죠. 맨날 아침마다 확 달리고 막. 그리고 폼 딱 저걸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때 여자가 찍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랬고 세 번째는 일렉 기타.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때 만든 밴드가 MIT였어요. 네. 전혀 관계 없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공돌이고 공대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인데 하나는 이제 로봇 축구 시스템이었고 저게 이제 위에 카메라도 있고 있어서 이렇게 컴퓨터 비전 시스템도 있고 로봇도 있고 축구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그런 이제 시스템 구성이 저한테는 이제 너무 이제 그때는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게 이제 2학년, 3학년을 다 바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로봇 축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은 이제 리눅스 커널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는 약간 지방대라서 그런지 이제 정보가 뭔가 저한테 제한돼 있다라는 걸 항상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리눅스 커널은 이렇게 오픈 소스 커뮤니티, 아까 오픈 소스 무브먼트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모든 그런 커널의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다. 그리고 나 같은 놈한테도 내가 그걸 읽을 수 있다. 그런 오픈 소스 철학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그 리눅스의 모토, Just for fun. 예, 그게 또 되게 멋지게 느껴져서 3학년, 4학년을 또 했고 리눅스를 처음 접한 이유는 이제 로봇 축구 호스팅 시스템이 그때 리눅스였어요. 그래서 처음 접해서 여기에 빠져서 졸업 준비도 안 하고 그냥 4학년 때까지 막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는 아까 그 이전에 보셨던 배낭을 메고 테헤란로에 서 있는 제어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인베디드 리눅스 이게 굉장히 붐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리눅스 커널을 좀 공부했으니까 저걸로 병특 자리를 어떻게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병특을 어떻게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위한 저는 꿈에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막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일단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유는 이게 뭐 저기 뭐야 선문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그 병특 로레벨 프로그램으로 이제 병특하고 가서 도저히 MIT로 그걸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또 이제 소위 이제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서 또 공부 경험을 또 갖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제 지원했고 서울대는 떨어지고 연세대, 고려대 입학 허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대 와 보니까 이제 신촌에 와 보니까 이게 별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 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석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석사하면서 문제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를 찾고 문제를 풀고 그거를 영어 논문으로 쓰고 하는 이제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게 뭐라라는 거를 이제 희미하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 첫 번째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어떻게 쓰고 이 논문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이제 유학하기 전에 제가 이제 유학에 대해서 그 동기가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외국 박사들, 서양 박사들에 대해 되게 기가 죽었어요. 왜냐면 서양 박사들 보면 아키텍트인데 굉장히 지적으로 스마트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 안 그렇게 생겼는데 서양 박사들은 뭔가 특별한 것인가, 쟤네들은 진짜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입견을 가지니까 그 선입견을 깨야 되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어떤지. 그래서 이제 유학을 정말로 가고 싶었어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필요한 것들, 토플, GRE, 에세이, 논문 썼으니까 이제 실적 정리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서 했고요. 세 군데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로 가세요. 거기에 이제 로보틱스 프로그램에 석사를 받고 그 위스콘신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입학 허가를 받고 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하지만 저는 로봇을 하고 싶었고 카네기 멜론 로보틱스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석사를 한번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2008년 7월 29일. 네. 네. 그날을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시련이 다가오더라고요. 일단은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제가 뭐 그다지 그렇게 영어에 그렇게 잘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너무 힘들었고 이 성격이 나름대로 외향적이라서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나갔는데 너무 어렵다 안 들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말이. 예. 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막 진짜 대인 공포증도 생기고 막 지나가면은 가로수가 나한테 영어로 막 말 걸 것 같고 막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뭐 수업도 다 영어로 하니까 힘들고 녹음해서 수업 듣다가 하다가 맨날 집에 와서 그거 다시 들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녹음해서 듣는 것도 나중에는 못 하겠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또 이제 공부 외에도 제 인생에 있어서도 또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유학을 먼저 나오고 미국이 살만한 곳인가 내가 먼저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와이프랑 첫째 아들을 한국에 두고 갔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때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었죠. 아들이 그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그래서 되게 심한 사고를 당해서 그 되게 충격이 심란하고 충격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심란해서였던지 며칠 후에 제가 운전을 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 막 차가 스크랩, 그 차가 폐차가 되고요. 그리고 저도 좀 다쳤었는데,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뭐 유학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있는 한 시간이 치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석사를 무사히 끝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공부를 하러 이제 박사 과정에 또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대학에 이제 EC 전자 컴퓨터 공학과에 박사 학위에 받고 박사의 공부를 또 계속 하게 되었어요. 이제 보통 박사를 하면 이제 네 가지 과정을 밟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기본기 쌓기. 그래서 여러 그 전공 과목들 이제 뭐 여섯 과목, 여덟 과목 이렇게 공부를 기본기를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자격 심사 시험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많이 흔히들 알다시피 이제 퀄리파잉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좀 쌀벌하거든요. 왜냐하면 퀄리파잉 이그잼에 두 번 떨어지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퀄리파잉 이그잼은 교수들 세 명하고 뭐 다 어떤 대학은 네 명인데 세 명하고 이제 그 학문적으로 다이다이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물어보고 칠판에 쓰면서 예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자기 연구 토픽인데요. 이제 자기 분야를 정하고 새로운 문제를 또 정하고 그거를 내가 뭘 풀겠다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이벤트를 가져요. 예. 그리고 나서 그 1년이 또 1.5년 뭐 지나서 또 그 프로포즈를 디펜스를 하죠. 내가 뻥친 거를 이렇게 내가 증명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박사 논문 토픽으로는 이제 그 이제 무인 자동차를 하게 됐어요. 무인 자동차의 환경을 인식하는 그런 센서, 컴퓨터 비전 기술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하게 배운 거는 바로 이제 세일즈 정신이에요. 그래서 뭐 박사 과정 하는데 무슨 세일즈 정신이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5년 동안 배운 건 정말 세일즈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남한테 잘 포장해서 잘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논문을 쓰는 것도 그 6페이지 흰 종이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잘 적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게 팔리면 논문이 억셉이 되는 거고 안 팔리면 리젝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올라갈수록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그 박사 연구가 어떻게 실제로 현실 생활에 적용해 가는지 저의 버전업 이야기를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2007년도에 미국 국방성이 주최한 무인자동차 대회에 참가했던 그 카네기 멜론의 대학교 차량인 보스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이 대회에서 이제 창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지금 이 차량에는 이제 아무도 타고 있지 않고요. 무인 차량이고 방금 차가 지나가니까 스탑 라인에 서고 다른 차량이 오니까 섰죠. 그리고 이제 지나갔고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CMU 이제 리서처들 이제 연구자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 한 40명, 45명 정도가 이제 저기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다른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저런 차량들은 이제 사람 드라이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 어떻게 무인차가 이제 사람 휴먼 드라이버와 어떻게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일부러 이제 어려운 상황도 만들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총 90킬로의 모의 시가지를 만들었어요. 모의 시가지를 만들고 90킬로의 그 경로를 6시간 안에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요.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카네기 멜론 대학교고 스탠퍼드 대학교하고 항상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2년 전에 이제 그랜드 챌린지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스탠퍼드가 1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CMU가 설복전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대회는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우승 상금으로 이제 한 20억을 받았죠. 근데 보시면은 이 차량은 굉장히 멋지지만 상용화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센서들이 막 너무 많잖아요. 덕지덕지 달려 있고 상용화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제 박사 과정을 저희 팀들은 이제 좀 더 상용화 가능한 차량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센서들이 차 안으로 이제 다 들어갔고요. 차가 이제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진짜 상용차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센서 퓨전이나 이제 컴퓨터 비전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박사를 받고 실리콘밸리로 가고 싶어서 실리콘밸리로 이제 진출을 이제 시도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카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 모터라든지 뭐 혼다 리서치 그리고 보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네 군데 정도 지원을 했고 혼다 리서치와 테슬라 모터스에 이제 오퍼를 받고 테슬라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현재는 테슬라에서 그 무인 자동 기술을 실제 이제 프로덕트에 넣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는 모델 X거든요. 네. 펠코닝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에 대한 개인적인 저의 배움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면서
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배움이란 우물 펌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물 펌프 아시죠? 여기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물 한 바가지를 저기다가 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거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거,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펌프 속에 뭐를 집어넣고 있으며 펌프질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